The Force. 네,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자마자 지금 빨리 만들어서 영상 올리려고 그 중에서 몇 개만 보여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사실 뭐 23년 동안 여기서 젊음을 다 보낸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런 뉴스가 떠서 뭐라 나오냐면요. The Queen died peacefully at Balmoral this afternoon 해가지고 쭉 나오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왕은 오늘 오후 발모럴에서 평화롭게 사망했다. 국왕과 여왕은 오늘 저녁 발모럴에서 머물며 내일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쪽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The Queen's health had been a cause of concern for a while 이렇게 나오죠. 여왕의 건강이 한동안 걱정거리였고 2월에 있었던 그녀의 코로나 양성 반응과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여왕의 연설을 포함한 공공행사에서 하지 못한 거 물러나기 위한 질병의 수순에서 비롯됐다. 또한 지난 가을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속적인 이동성 문제에 직면했고 최근에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재작년까지도 지팡이를 들지 않았어요. 예, 근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걸리고 나서부터 지팡이를 사용했죠. 저 대단하죠. 95세 나이에. 그렇게 해서 플래티넘 주빌리 때도 축하 행사 중 많이 취소를 했죠. 반도 못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뉴스가 떴고요. 여왕이 이제 죽었고 돌아가셨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면요. What happens when the queen dies? Many are wondering what happens now that the queen has passed away. 많은 사람들이 여왕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런던 브릿지 다운이라는 코드를 사용할 것이다. 런던 브릿지, 그게 다운됐다는 코드를 사용할 거고요. 동생이 퇴위했을 때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조지 6세가 65년 전 마지막으로 사망한 영국 군주였다. 그의 사망 소식은 하이드 파크 코너라는 암호로 전달되었다. 하이드 파크 코너, 이 런던에 있는 가장 큰 공원이죠. 하이드 파크 코너 암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런던 브릿지 다운이라고 한다네요. What happens to media coverage? BBC 방송에서는 모든 프로그래밍을 중단하고 BBC 1, 2, 3, 4까지 있습니다. BBC 방송이 BBC 1의 행사 취재를 방영할 것이다. 만약 여왕이 밤중에 사망했다면 그녀의 죽음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전 8시까지 발표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의 초상화와 영국 국가가 함께 스크린에 전시될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은 10일간의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왕의 장례식 날 그 하루만 국경일로 간주될 겁니다. 이 장례식이 열리는 날은 물론 뱅크 홀리데이로서 모든 뭐 증권거래소나 은행들, 학교는 물론이고요. 전부 다 닫을 겁니다. 역시 그날 다음 군주의 후속 대관식도 하고요. 이날은 휴일입니다. 학교도 똑같이 그 전에 하루를 정해서 아마 하루 전에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뜰 것이고 어떤 일이 계속 있을지 보도가 되겠죠. 그 보도들이 나오는 대로 또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지금은 간단한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대부분 잘 모르시는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또 영국 사람이 아닌 분들은 대부분 모르시는 문제를 제가 하나 낼게요. 마지막으로 여왕이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이 있는데 성인 남녀가 모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제 정답은 요 다음 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Force.